구준엽은 13일 저녁 뉴욕의 유명 나이트클럽인 미션 클럽에서 공연을 펼쳤다. 앞서 그는 인스타그램에 무대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DJ 무대 앞에서 Let's go 1, 2, 3 고를 외치는 걸 보았는데 음악이 떨어졌다. 군중들이 따라가며 고를 외쳤고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일찍부터 바밖에는 긴 줄이 있었다.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매장에서 꽤 만족스럽게 구준엽을 초대한 것 같다. 하지만 두 사람이 떠난 후 갈등은 없을까? 박 관계자에 따르면 구준엽은 이번엔 뉴욕의 친구 가게에 들렀으며 그의 작은 목적은 친구들과의 만남이다. 당시 현장에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분위기는 인기 만점이고 상당히 발랄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구준엽의 인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화에는 아주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구준엽의 왼손에 어렴풋이 보이는 결혼반지가 있다. 그는 야외에서 공연할 때 무대에서 결혼반지를 끼고 있다. 구준엽은 늘 안에 서희원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준엽의 반지가 서희원과의 열애 여부에 대해 서희원의 대리인은 서희원과 서희원의 결혼반지를 대신해 자신과 서희원을 위해 타투한 결혼반지다. 영원의 각인. 소속사 관계자는 구준엽이 손에 반지를 찔러넣는 행위는 평생 반지를 빼기 싫은 행위임에 틀림없다며 반지 분실을 방지하고 연인과의 일체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극히 로맨틱한 서희원. 공연 중 구준엽은 굉장히 활발하고 열심히 했고 그 자리에서 계속 노래와 춤을 추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구준엽의 이 부분은 정말 적절한 강점이다. 주위의 여성 팬들은 음악의 리듬에 맞춰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구준엽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 서희원이 그렇게 매료된 것도 또 당연하다. 구준엽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면서 서희원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며 장난을 쳤다. 그가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서희원과의 문자인데 두 사람은 아직 연애 중이다.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너무 그립고 네티즌들은 너무 달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감미로운 것은 구준엽의 휴대폰 전원을 켰을 때 네티즌들이 구준엽의 휴대폰 화면 보호기가 서희원과 그의 아이들의 사진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는 점이다. 구준엽이 정말 서희원과 그의 아이들을 데려간 모양이다. 자신의 가족으로서 그런 수술을 하면 서희원도 매우 만족하고 기뻐할 것 같다. 네티즌들은 구준엽처럼 로맨틱한 남자를 거부할 수 있는 여자가 누구일지 추측하고 있다. 구준엽은 거의 2주 동안 뉴욕에 머물렀다가 곧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곧 대만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구준엽은 다음번에 대만 프로그램에서 큰 화제가 되는 대만에서 쇼 원자 소년을 녹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토믹 뉴스는 6월 10일 결승전을 녹화할 예정이다. 구준엽은 다음 달 한국에 있는 것을 감안해 직접 녹화에 참여할 수 없다. 그때 그는 방송 촬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브 연결 방식을 조율할 예정이다. 잔 렌시용은 또한 자신을 프로듀서로 계속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쇼가 끝난 후 그는 노래, 앨범, 심지어 관련 비주얼 디자인 분야에서 협력에 적합한 10대를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서희원의 구준엽에 대한 진심이 보이는 건 어렵지 않고 구준엽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로맨틱한 행동을 했고 두 사람이 영원히 사랑하기를 바란다. 구준엽이 하루빨리 대만으로 돌아가 서희원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